그 다음에 성주와 성주로 권한을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기 뭐야 성주풀이에서는 성주 근본을 알아야 되니까 요 절이 중요해요. 성주야 성주로 권하 성주야 성주로 성주 근본이 어디 매뇨
음감이 참 좋으시네. 성주 근본이 어디 맨요? 성주 근본이 어디 맨요? 경상도 안동 땅은 경상도 안동 땅은 까지는 이뻤어. 제비원 솔씨바도 제비원 솔씨바도 완전 응감 좋다. 제비원 솔씨바도 제비원 솔씨바도 봉동산에 던졌다 아니바는 자라나서 그 소리 점점 자라나서 그렇죠. 그 소리 점점 자라나서 그 소리 점점 자라나서 광장목이 되었구나. 광장목 Yeah.
자라나서 그 소리 점점 자라서 광장목이 되었구나 광장목이 되었구나 돌지둥이 되었네 붙여서 하실 거예요. 성주야, 성주로구나. 성주야, 성주로구나. 성주 근본이 어디 맨요? 성주 근본이 어디 맨요? 경상도. 같이 치시면서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중중거리 쳐도 좋고 국거리 쳐도 좋아요. 시작. 나눠서 해보시겠어요. 요래 이렇게 세 분이 서시고 요래 우리 셋이 할 거예요. 자, 세 분이서 소리만 하시고 북은 치지 마시고요. 우리가 칠게요. 자, 북 같이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주야 하시는 거예요. 성주야 성주로구나 성주야 성주로구나 성주 근본이 어디 맨요 아주 시작 성주야 성주로구나
갈게요. 형님 거 들려 가지고 갈게요. 그 보셔요. 아, 네, 아니요. 아니요. 형님 거 잠깐. 예. 네. 자. 나 한 잔만 더. 맛을 본다고 그놈을 반을 쪼개갖고 그놈을 딱 먹었는데 딱 걸린 거예요. 아, 딱 그 짭조름한 놈, 그놈 짭조름 해도 이 딱 걸리네요. 그리고 그놈 걸린 놈이 쟁이를 그냥 채해갖고 아주 몸살을 할 테지만은 좀 간신히 내려갔는데도 이렇게 목이 딱 가네요. 아이고. 그러면은 성주야. 한 번만 걸어먹어. 진짜 어렵네. 아니 참 저기 청천로에서 거기까지 청천로하고 성주와 그놈하고 붙여서 해보셔요. 예. 청천에. 저 장구랑 북이랑 멋이라도 저기 뭐야 치실 수 있으면 치셔. 청천에 시작. 회장님, 봉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